예, 여러분, 우리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르시누스 요리문답 서문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요리문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르침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요리문답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받는 자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는 교회에서 요리문답으로 사용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나 또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책을 가리키는 말로 이 요리문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인 성경을 짧고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책을 요리문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요리문답은 이미 그때도 사용되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요리문답은 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배운 자가 교회의 회원으로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요리문답은 성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성인이 된 이후에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요리문답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될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새로 입교한 자가 요리문답을 이제 막 배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요리문답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부모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이 요리문답을 잘 배운 것을 확인한 후에 교회에서 입교를 해서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리문답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인 성경을 짧고 간단하고 아주 분명한 형태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성인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르시누스의 일곱 번째 질문은 이 요리문답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교회는 항상 요리문답을 시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리문답은 항상 사용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 입교한 자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때 요리문답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육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유월절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요리문답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4장과 6장에서 또 11장에서도 부모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는데요. 이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리문답이라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요리를 가르치셨거든요. 이게 바로 요리문답의 모습인 거죠. 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이게 바로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쳐진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제자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교부시대에도 기독교 교리를 교부들이 정리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새로 믿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바로 요리문답인 거죠. 교부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받은 교훈을 믿음과 세례의 기초로 정리하여서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부시대, 초대교회도 이 요리문답을 사용하였던 거죠. 그리고 우르시누스 시대에도 이 종교개혁자들은 요리문답을 작성하여서 교육에 활용하였죠. 그리고 지금도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고신교단, 저희는 이제 고신교단 목사인데요. 장로교단들은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거기에 딸려있는 교육을 위한 소요리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로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이처럼 요리문답은 성경이 명하는 교육방식이고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아주 전통적인 교육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 요리문답 방식의 교육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저도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